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오늘은요 제가 좀 라이벌 안주를 사러 저 여수 진남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금어기가 끝나서 벌써 전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좀 굉장히 좀 이른 전어인데 시장에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, 전어가. 아, 여러분들 지금 벌써 여기 여수에는 전어가 나왔어요. 오. 지금 1kg에 25,000원이야? 아, 가격이 지금 또 싸네. 오늘 처음 나왔어요. 아,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? 근데 시장 왔는데 어떻게 운 좋게 사게 됐네. 이만큼에 5,000원. 이거 5,000원 맞아요? 네. 아.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싼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오. 요거 하나 주세요. 아직 조금 이른 철이다 보니까 지금 먹기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제 방송 보시는 우리 사장님, 사모님들 중에 전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, 아, 좀 나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전어를 좀 먹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여수에 오시면 이렇게 전어를 좀 먹을 수 있다고 알려드릴 겸 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전어 초무침하고 뭐 전어 구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여러분 이게 탄 것 같아서 탄 게 아니에요. 네, 지금 그릴에 지금 맛있게 잘 전어를 또 구워냈습니다. 아까 시장에서 또 온 전어 회인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채소, 뭐 미나리, 뭐 양파, 홍고추, 청고추, 깻잎, 오이 뭐 이렇게 좀 기호에 맞게 해가지고 채소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뭐 그 미나리나 양파 대신에 아니면 오이 대신에 무를 좀 잘게 채 썰어가지고 넣으셔도 괜찮고요. 여기다 이제 전어하고 초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좀 넣어준 다음에 이걸 비벼주세요. 처음에 초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초고추장 좀 봐가면서 넣으세요.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시큼하고 그러니까 좀 섞다가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넣으시고 그리고 넣고 아 빨간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보기에 좀 맛이 약간 좀 덜해 보인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전어 초무침 완성. 자, 일단 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전어 초무침은 밥을 이렇게 좀 같이 비벼 드시는 것도 별미인데 밥 위에 살짝 올려서 드시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밥을 한 숟갈 떠서 전어. 전에 밥이랑 먹기 전에 일단 이거 자체 맛을 한번 봐야죠. 지금 좀 우려했거든요. 아직 조금 이른 철이라 맛이 좀 많이 안 들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네, 기름도 좀 올라왔고 괜찮은데? 아, 근데 확실히 좀 더 있어야 더 맛이 들 것 같긴 해요. 근데 지금도 좀 만족스러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아, 또 잘 비볐네 내가. 아, 형 좀 이거
아, 한 가지 팁을 제가 잠깐 드릴까요? 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드실 분들은 이 양념하실 때 된장을 살짝 넣어보세요. 진짜 드셔보신 맛이 확 살면서 더 좋아요. 그 나는 약간 된장 텁텁함이 싫다, 좀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그냥 초고추장 이런 것만 해가지고 양념하셔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. 혹시나 마이크 안 켰을까봐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만족. 소주에도 한 하나, 소주에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쏴쏴. 아유, 소주 한 잔 말할 것도 없지, 이건 진짜. 자, 다음은 구이입니다. 아, 근데 씨알이 조금 아쉬워요. 한 이 정도 크기 정도씩. 원래는 요거보다 좀 더 큰데, 씨알이 조금 좀 아쉽긴 한데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버릴 게 없습니다. 머리끝에서 발끝까지. 그리고 이 내장은 따로 젓갈도 담가 먹어요. 전어 젓이라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쏴쏴. 기름이 제법 좀 올라왔네. 야, 여름들 신기하네. 맛 제법 들었어요. 아, 야, 깜빡한 게 있다. 전어 구이 드실 때 여러분들, 아, 사무치게 땡기는 게 있는데, 콩나물 냉국 있잖아요. 전어 한 마리 딱 통으로 먹고, 콩나물 냉국 딱 시원하게 들이키면, 와, 진짜 죽여주거든요. 아, 개운해가지고. 아, 그게 좀 아쉽네요. 아, 소금 살짝 뿌려갖고 했는데, 쏴쏴쏴. 아직 좀 이른철이지만,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른철이지만 만족. 쏴쏴쏴.
진짜 많이 웃었습니다. 아. 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. 아, 근데 구이도 조금 아직 아쉽긴 해요. 이게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이때 좀 더 맛이 더 올라올 것 같긴 해요.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수를 또 놀러 오게 되시는 분들 중에 전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전어가 나온다라는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는 맛이 좀 더 들었어요. 생각보다 맛이 좀 더 들어가지고 뭐 괜찮아요. 사 드실만 하다고 제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혹시나 여수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전어 땡기시는 분들 지금 전어가 나오니까 한번 찾으시면 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